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책임지는 곳, 국립묘지. 안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유가족께서 화장된 유공자의 유골을 모시고 국립묘지에 도착하시면 국립묘지 의전단이 영연을 맞이합니다. 국립묘지 의전단은 영정과 영연을 모신 유가족을 모시고 영연 이관실로 이동한 후에 영연에 대해 예를 다해 경례를 합니다. 유가족 대표자는 국립묘지 의전단의 안내에 따라 서류 접수실로 이동하셔서 화장 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유가족 대표자는 이관실로 이동해 유공자의 유골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골함으로 이관되는 의식을 참관하게 됩니다. 이관이 끝나면 국립묘지 의전단은 영정과 유골함을 봉송해 유가족과 함께 안장식장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안장식이 진행됩니다. 고인의 안장 자격과 공적 사항 등을 안내하고 유가족 헌화 등의 순서가 이어집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가족 단위 안장만 진행되지만 이전에는 합동 안장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안치단으로 이동합니다. 국립묘지 의전단과 유가족 대표는 안치단의 위치와 유골함, 안치번호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모두 끝나면 유골함이 안치단에 안치됩니다. 안치 당일에는 임시 명패가 비치되고 정식 명패가 나오면 즉시 교체하게 됩니다. 안치단에는 다른 장식을 넣거나 붙일 수 없게 되어 있고 헌화는 별도의 헌화대에서 하시게 됩니다. 안치가 모두 끝나면 자유롭게 개별 참배 후 안장식이 마무리됩니다. 국립묘지는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되고 추모실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문하려는 국립묘지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잊지 않겠습니다.